네,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벌써 9거래일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진짜 이번 1월 한달 거의 내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글쎄요, 1월 투자 전략이 뭐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저점 찾기가 우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의 괴리감은 있지만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을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전히 가장 강력한 원동력, 주택시장의 반등, 그 다음에 FOMC가 개막을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성명서 발표되거든요. 이 내용, 다음에 최근 애플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마감 브리핑 CNN 머니가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목은 뭐 괴리감을 넘어서 거의 상대적 빈곤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다우지수는 14,0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보자, 13,954포인트에 끝났고요. 다음에 S&P 500 지수는 이미 1,500선 위에 안착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1,565포인트를 현재 약 50포인트 남겨둔 지점까지 올라갔다네요. 반면에 나스닥은 오늘도 역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 봐도 고점 부담이 짙었던 미 증시에서 추가 매수 혹은 추격 매수를 불러온 주인공은 바로 주택지표였다는 설명인데요. 얼마나 좋았길래 그런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실까요? 자, 주택지표 S&P 케이스셔널 주택가격지수 바로 지금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11월분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뭔가 장황하게 좀 화려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진짜 좋긴 좋았나 봐요. 미국의 부동산 값이 11월 기준 연율로 해서 연간 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좀 부럽기만 한 제목인데요. 오늘 발표된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다. 6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 88년부터 장기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미국의 주택시장은요,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 중에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진짜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되고도 남은 미 증시에서 또한번 추격 매수를 불러온 1등 공신으로 꼽혔습니다. 지역별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평균치에서 연율로 보면 유일하게 혼자 마이너스인 지역이 보이죠. 바로 뉴욕주인데요. 월가에서 일하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뭐 최근 들어서 보너스가 깎이고 대규모 감원에 시달리고 뭐 이랬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른 19개 대도시는 다 올라갔습니다. 뉴욕만 1.2% 빠졌다는 아주 이례적인 결과. 그래서 주택지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나 재정 적자, 뭐 신용등급 강등 우려 이런 거는 물론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게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해봤자 재정 절벽 그 상황 보셨다시피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바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슈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미 주택시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호황기가 한번 찾아오면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까지도 유지되는 장기성 호재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악재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올해 첫 FOMC가 개막을 했습니다. 보통 뭐 연초 FOMC에서는 의욕적으로 그리고 밝게 전망을 하는 게 사실인데 이번엔 조금 그렇지 않으려나 봐요. 로이터 통신 보시죠. 제목에 보시는 대로 양적 완화 부작용에 대한 이 얘기가 조금씩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FOMC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12월 FOMC도 연말 경기 부양도 좀 해야 되고 좀 따뜻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기분 좋게 뭐 미사여구를 더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때 12월 치고는 이상하게 좀 불협화음이 감지가 됐었다는 거고, 바로 그날 달러화는 강세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사실 연준은 언젠가 이 양적 완화라는 부양 기조를 이제 거둬들이고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라고 할수 있는 물가 관리, 이런 통화 관리 우선 정책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연준 매파임원들의 주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 버블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사실 언리미티드라고 하면은 이게 경제학 용어가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007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오픈 엔디드라고 해서 무기한 양적 완화가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것도 역시 어디에도 없는 이례적인 그 리스크를 담고 있다는 것이 연준 매파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은요, 이게 또 흔들릴 것 같진 않은 게요,
지금 보시는 대로 FMC 이사회에는 일단 의장인 버냉키부터가 비둘기파고요. 파란 쪽으로 갈수록 그림의 비둘기, 빨간색이 외파인데요. 8대 2의 비율로 지금 비둘기파가 우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파 한 명 더 있었는데 올해 2013년 들어서 이 FMC 투표권을 가진 멤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를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증시에도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아규, 서로 좀 논란이 한 1분 이상 지속됐다. 언제쯤 출구 전략을 생각할까?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논점만 살짝 비춰주기만 해도 미증시는 이를 빌미로 오랜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조정에 들어가고, 달러 가치는 또 급등을 할 것이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반등이 얼만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최근 환율로 인한 한국 증시 조정폭은 서력에 나설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건데요. 바로 달러 인덱스 보실까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 보시는 대로 코스피 지수와 역동조와 반대 흐름인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인 역동조화를 뒤집고 최근 들어서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코스피가 내리니 이상한,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달러 가치가 반등을 하는 게 코스피 반등하는데 나쁘지가 않다. 그러려면 연준 임원들끼리 조금 논란이 있어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바로 화면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글쎄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궤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 애플이 우리나라 기아차랑 상당히 비슷한 펀더멘털과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둘 다 뭐 2009년 전까지는 뭐 컴퓨터와 자동차라는 어떻게 보면 뻔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최근 몇 년 갑자기 창조, 변신, 혁신을 거듭해 오게 된 거죠. 그 결과 기아차, 옛날에 그 봉고차 만들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 퍼포먼스가 아주 훌륭했죠. 지금 보시는 대로 K5, K7 히트쳤고, 그 다음에 쭉 잘 오다가 K9은 어차피 뭐 최고급 차종으로 내놓은 거니까 판매 대수보다 평가가 중요한데 역시 나쁘지 않았죠. 근데 K3 내놓으면서 갑자기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5년치 그래프를 보실 때 이 아이폰 4가 K5, 그리고 아이폰 4S가 K7, 그리고 최근에 온 아이폰 5가 K9이었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혁신도 하루 이틀이고 사람들이 여기에 별 감흥을 못 느낀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애플의 저점 탈출 시도, 즉 우리가 그렇게 한 방에 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야, 이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컨센서스가 우리나라 기아차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따라서 오늘 애플 1.88% 상승으로 하루 더 올린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나쁘지 않다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오늘 하루 더 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는 시점인데요, 미 증시의 혼조세 마감과는 다르게 1.32% 상승이고, 또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을 후반영했다고 해도 상승폭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까지 올라갔던 게 어느 정도 저점의 확인은 한 상태고,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너무 많이 팔았지 않느냐, 오버솔드, 과매도, 이런 생각을 한국 증시에 조금씩 대입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